안녕하십니까. 예, 소양간에 오시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아지시죠?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제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8장 26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며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 우리 선교회에는 이렇게 여름, 겨울 이제 수양회가 있어서 특히 이제 복음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놀랍게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마치 수양회와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제 2000년도부터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IYF 국제 청소년 연합이 세워지고 또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군유스코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 같이 훈련받고 있는데 이제 군유스코 이 학생들하고 지금 또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군유스코 우리가 학생들을 보내면서 해외 선교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 군유스 미션 지금 현재 최고의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또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정보들은 우리가 훨씬 더 빨라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요. 그건 뭐 국회에서도 인정할 거예요. 아마 외교부에서도 인정할 거예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 곳곳마다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대통령님들은 이제 우리 IYF 설립자 박 목사님 만나려고 또 만나보고 싶어 하고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양의 4차 기간 동안에 목사님께서 이제 어디를 방문할 예정이냐면은요, 이제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이미 이제, 지난번에는
토고에 다녀오셔서 토고에 3만 명이 모이는 국가 기도회에 말씀 전하시고 또 이제 그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 3천 명 모여있는데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토고 이제 그 대통령과 개인 면담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제 뭐 토고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각 나라마다 그렇게 지금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도 우리가 CLF를 하면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수천 명 이제는 뭐 수천 명의 CLF 각 나라에 목사님 오시면 참가할 거고 또 이제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각 나라의 대통령께서 또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뭐 총리께서 지금 목사님 오시면 이제 막 뵐려고 하고 이러면서 우리 IYF 군윤수급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회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IYF 군유스코. 두 번째가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이번에 미국에는 29개 도시에, 29개 도시에 미국인 18만 명 관객들이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보고 감동을 받고 또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짧게 10분밖에 못하지만 미국에는 아예 집회예요. 30분씩 40분씩 말씀 전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한국에는 뭐 공연장마다 막 이제 막 문제를 삼고 하지만 미국에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아예 칸타타는요 그렇게 좋은 공연 때문에 사람들 오면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칸타타 하기 전에 그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 CLF 해서 또 CLF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이번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진짜 우리가 너무 놀랍다는 마음이 들으시거든요.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2017년도에 3월 달에 뉴욕에서 시작했던 우리 CLF 그때 목사님이 그전부터 사실 우리 진행부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뉴욕에서 우리 목회자 우리가 대회를 한번 하자. 그때는 뭐 CLF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우리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미국에 누가 있다고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럼 미국 같은 우리 사방에 우리가 와야지 미국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2017년 봄에 시작을 해보니까 세상에 미국의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칸타타로 인해서 연결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8만 명 그러잖아요. 그죠? 18만 명에. 그리고 이제 미국 따라서 우리 한국이 이번 올해에는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CLF. 사실 한국에 목사님 한 분 연결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국은 아주 우리에 대해서 아직도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막 반응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 이제 우리가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또 아직도 뭐 문전박대한 데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 박우수 목사님 이단 소리 듣는 분인데 아 내가 가서 그러면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진짜 목사님 진짜 한국의 올바른 지도자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한 분은 이제 우리가 국회에 콩고에서 오신 아주 높으신 장관님이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강남에 이제 이강호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내일은 국회에 우리 강남 서초구의 구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같이 우리 부인 자매님들 마인드 강연 마인드 이제 교사팀들하고 그 이제 의원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식사하러 간다고 그래 보고를 딱 드리니까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아 그러면 우리 콩고에서 오신 이 장관님이 우리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님들을 만나면 참 좋지. 아 그러면 콩고 장관님도 좀 만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진행이 됐는데 딱 하루 만에 그 다음날 갔는데 네 분의 국회의원을 만났거든요. 한 분은 국회 부의장이고 한 분은 당의 사무총장이시고 두 분은 국회의원이신데 깜짝 놀랐거든요. 하루 만에 지금 뭐 얼마나 바쁘신데도.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 지역 이제 우리 양천 지역구에 김용태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사무총장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메고 딱 가니까 그분이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의원님이 하는 이야기가 콩고여서 오신 장관님한테 다 인사하면 도리어 그분이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국 기독교의 최고의 어르신 목사님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어른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그 내가 해야 될 소리인데 그 의원님이 그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그분은 이제 목사님 책을 읽었고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가 귀국 발표할 때 와서 이렇게 축사도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 이제 그 양천교회 실버대학교 우리 5년째인데 해마다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와, 우리 이 박수 목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어르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와,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인드 교육, 마인드 그죠? 그 몇 해 전에 한 10년도 아직 안 됐을 겁니다만은 복음반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김재홍 목사님 불러 김재홍 목사 마인드 교육 한번 해봐. 그게 뭔데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마인드 교육 때문에 전 세계의 정부, 대학, 교육계 그 마인드 때문에 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지고는 학교에서는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도 마인드는 다 마음을 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 때문에 장관님들도 만나고 마인드 교육 때문에 나라가 진짜 변하게 되고 대통령이 마인드 때문에 마인드 교육 때문에 너무 놀라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마인드 교육이 뭐야? IYF 국제청소년 처음 시작할 때 한 장로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니 목사님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 시작을 했다니까요. IYF 시작할 때. 그라시아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칸타타 우리 처음 들었잖아요. 우린 그라시아스 때문에 클래식을 우리를 아주 수준 높게 올려놨어요. 우리 뭐 간다타는 아는데 간다타 딱 하는 건 아는데 칸다타는 몰랐잖아요. 뭔지를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김재홍 목사님이 이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제가 카톡에다가 2002년도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 포스터를 그때 포스터를 보여주시더라고. 이게 여러분 2001년도 12월 뭐 지금 뭐 20달 하고 그 나와 있죠. 부산 컨벤션 뭐 생각하고 나오죠. 2000년. 아, 진짜 너무 흐리다 이거. 너무 흐리네. 조명을 조금 더 죽여 주세요. 또 죽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2차 기간에는 이거 프로젝트 이거 좀 바꾸자 했어요. 바꾸고 화면을 더 키우자고 이야기했어. 2차 때부터는 아마 화면도 크고 프로젝트 좋은 거 지금 이제 구하고 있거든요. 1차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미리 알았으면 이제 미리 바꿔놓았을 건데 1차 때 오신 점 죄송합니다만 그래 조금 밝아졌습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12명. 우리 교회 합창단도 2부라는 숫자가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어요? 보니까. 예? 잘 안 보이죠? 아, 너무 안타깝네. 예. 그 보니까, 저기 합창단에 보니까 지금 남자 여섯 명이고, 여자분 이제 여섯 명이고, 그렇죠. 예.
그래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여튼 뭐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시작한 우리 합창단이 지금은 세계적인 합창단이 됐죠. 그죠? 진짜 우리 보리수 선생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지금은 뭐 어느 진짜 뭐 어느 수준 높은 아 좀 더 커졌네. 보내요. 찬송지휘하는데 정성정 목사님. 찬송지휘하는데 정성정 목사님. 여기 뭐냐? 김성근 목사님. 여기 우태증, 우태증이네 보니까 우태증. 그죠? 야, 이거 저 독일에 저 선교가 있는 오영신 목사, 오영신 목사. 저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크리스마스 칸다타를 할 거라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아멘이 봐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성령이 빌립에게 야 빌립아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래서 그 길은 어디라 했어요? 예? 광야라 했죠. 광야에는 뭐 어디 뭐 가게가 있습니까? 뭐 예? 스타벅스 커피점이 있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27절 뭐라고 되어 있죠?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요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다 준비해요? 성령이 다 준비해요. 일어나 가서 보니 누구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나라는 인구 1억이 되는 지금도 큰 나라입니다. 거기에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재정경제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 장관을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네. 성경 어디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구약성경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도 여호수아도 에스더도 있고 그 성경 많은데 이 4시가 읽은 성경은 어디였습니까? 이사야. 이사야는 66장까지 있거든요. 요즘처럼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나 두루마리는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이사야도 다 못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 몇 장이었습니까? 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 그러면 그가 읽고 있던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누구지? 그건 누구야?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예? 그게 누구야? 그리고 내 허물을 인함이라고? 내 죄악을 인함이라고? 내가 평화를 누린다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고? 담당하시겠다. 내 죄를 그에게? 내 병을 그에게?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죠. 그리고 빌립이 입을 열어야 안 열어요? 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내가 지금 성경 읽지만 나 지금 잘 못 깨닫는다. 좀 올라와. 쫄로와 앉아서 지금 그가 이게 누군지 좀 이야기해달라고. 여러분도 설명해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뭐 필립이 별 특별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이라고. 그가 당신의 죄를 사한 거라고. 그래서 당신의 죄가 없어진 거라고. 그래서 거룩한 거라고. 그 이야기예요. 준비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놨는 거예요.
뭐 빌립이 뭐 죄, 율법, 심판, 복음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준비 다 해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일어나 갔어 보니. 처음에 빌립이 딱 들었을 때 그 길은 광야인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단 말이야? 만나는 시간도 이야기 안 하고 만나는 장소 이야기도 안 하고 그건 뭐 광야인데 뭐 주소 번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만나는 장소도 이야기 안 하고 만나는 시간도 이야기 안 하고 만나는 대상도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은 그의 걸음을 내딛었단 말이에요. 일어나 갔어 보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걸음을 내딛어 보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동문이, 문이 닫혀 있어도 문 앞에 가면은 그 센서에 의해서 문이 창 열리는 것처럼 열리면, 멀리서 열리면 들어가야지 하면 그 문 안 열려요. 문 앞에 가까이 서야 문이 창 열리는 거예요. 신앙은 자동문과 같아요. 2년 전 가을에 목사님께서 서울 지역에 제가 있으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이 목사, 예 목사님, 우리가 2017년 가을부터는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큰 각 나라의 그 대표하는 목회자들을 우리 한국에 초청을 하자. 그래서 대전도 집회, 서울 대전도 집회는 그분들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도 매번 듣게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 앞에 인사도 하고 축사도 하게 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목사님 말씀을 뭐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민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민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보여주자. 그리고 우리 대덕국제중학교 대전의 음악 우리 학교에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22분의 해외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오시게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또 동남아 필리핀에서 또 미국의 저 앵커리지에서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유럽 러시아에서 보니까 대륙에서 다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 그때가 언제냐면은 2017년 9월 31일이었어요. 우리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 하고 보니까 그날이 마침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 1517년 9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500주년 기념이 우리가 그때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날짜 맞추려고 아닌데 하자 하고 보니까 그 날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 기자회견도 하고 그때 오셨던 목사님들이 다녀갔던 목사님들이 그 나라의 각 나라의 대표 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거 보고 말씀 그다음 또 그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다 모여가지고 두 명씩 세 명씩 개인교제 하는 거 있죠. 아프리카는 예배드림에 막 노래를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하거든요. 노래만 한 두 시간 해요. 말씀 한 20분 하고 그래서 헌금 막 거두는 거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하고 한 40분 45분 공연하고 목사님 말씀 한 시간 한 15분 한 시간 20분 하고 그러고 마치고 나면 뭐예요? 막 흩어져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저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아, 목사님도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이 다 나눠가지고 그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들 저는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에 오신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말씀 들은 걸 또 이제 설명을 해도 이러면 목사님들이 다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 그 중에 우간다에서 오신
세루와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세루와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집회를 보고 세루와다 목사님이 이분은 15년 전부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10만 명 송구 영신 예배를 15년 동안 해온 거예요.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께서 이 세루와다 목사님만 그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하도록. 그래서 사실 그런 행사가 우간다가 몇 개가 더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를. 그러나 이제 세루와다 목사님이 제일 크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목사님의 삶을 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보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보고 그래 이분이면 내가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그 행사에 모시고 박 목사님을 거기에 모셔가지고 박 목사님은 말씀 전하면 한 시간 갖고 안 되니까 한 시간 반 드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30분 공연하고 두 시간 제일 메인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래서 목사님이 이 목사의 목사님 우리 세계의 여러 나라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우리가 목사님들을 서울 대전도 집회에 참석을 우리가 해서 우리를 보여주자 복음을 듣게 하자 그라시아스 음악을 듣게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그 2017년 가을 대전도 집회부터 하나님이 더 놀라우게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2001년 1월 1일 날 12월 31일 1월 1일 그 만델라 스타디움에 10만 명의 복음 전환이잖아요.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0만 명이 아니고 4개의 TV 방송국에서 중계를 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예 수백만 명이 그 목사님 메시지를 1시간 반 동안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그때는 달라스 이제 수양회를 하시고 저기 이제 두바이에 가서 경유해서 미국의 케냐의 나이로비에 와서 다시 우간다에 이제 오신 거거든요. 그럼 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죠. 한국에서 달라스 갔다가 달라스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데 두바이 공항에서 목사님이 내가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전할 말씀을 내가 좀 메모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이 메모를 해서 그 우리 다이어리에 나오는 이 유총이를 두 장을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말씀 한 시간 반 전하지만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할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해 있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보내왔는데 이걸 우리가 10만 장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10만 장의 전단지 한 사람의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글로도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우리 보고 전단지 만들어서 뿌려요. 그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님의 말씀한 설교 요약을 우리한테 보내왔는데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10만 명 전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12월 31일. 아프리카는요, 이미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고 다 그냥, 아프리카는요, 우리처럼 뭐 며칠 노는 게 아니고요. 한 달씩 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12월 말, 1월 초, 1월 중순부터는 문 다 닫았는데 문제는 10만 장의 종이를 사야 되고 10만 장의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이거 하자 하니까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문 다 닫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문 열마 되지. 문 다 닫았습니다. 하더라고. 문 달마 되지. 열마 되지. 종이가 없습니다. 종이에 사오면 되지.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그 뭐 말씀을 한 장 듣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봐야지. 한 장씩 나눠주자. 그래서 인쇄소를 가니까 과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번호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인쇄소 사장 끌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라.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십만장의 종이도 준비해 있고 또 인쇄소에 그 사장님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막 이 일들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단지에 우리 그라시아소 소개, 우리 우간다 소개, 우리 아이와이프 소개 그러면서 소개해가지고 십만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안 보이죠? 나는 사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 십만장 물에 있는 전단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진 못 봤죠? 안 보여요. 나는 그것만 보니까 전단지가 다 보이더라고.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십만장 전단지를 다. 야, 그래서 목사님이 야 우리 가을 대전도 집회는 우리 세계 기독교 지도를 초청하자. 그래서 2017년 가을, 2018년, 2019년 지금 다섯 번 했는데 우리가 다섯 번에 참석하셨던 목사님 한국에 다녀가셨던 목사님들이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때 피지 감리교회의 총재도 오셨잖아요. 그죠? 아, 오셨어요. 너무 놀라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야, 이 화면이 밝아야 되는데, 이 화면이 안 밝아서 최대한 이 조명 끄고, 우리 세로하다 목사님 관련된 거 한번 봅시다. 자, 어때요? 조금 낫습니까? 불을 완전히 한번,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밝아졌나요? 예, 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그 해에 우리가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세로하다 목사님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보십시오. 마르틴 루터 종교계 500주년 세계 기독교 공동 목사님 옆에 서셨던 분이 지금 분들이거든요. 대표 목사님들 다 아니고 이제 공동 기자 회견에 나오셨던 분들을 여러분 보실 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러시아 그 옆에 있는 분이 피지, 그 다음에 탄자니아, 그 다음에 우간다, 그럼 미국 앵크리지, 그리고 옆에 필리핀. 이렇게 오신 목사님입니다. 그 외에 이제 오셔서 이분들이 이제 공동기자 회견을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세로하다 목사님이에요. 세로하다 목사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만델라 스타디움 하기 전에 이제 한국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삶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교회를 완전히 그냥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교회에 주일날 오전 예배 1부, 2부, 3부, 4부 하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2부 때 주일날 2부 때 말씀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사진에 보면 이쪽에도 성도들이 많고요. 이쪽에도 성도들이 여기 보이는 성도보다 더 많아요. 다 사진을 못 담아서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주일날 강단을 우리한테 다 맡기는 지금도 가면 우리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똑같아요. 다 이 마음을 열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제 아까 사진에 안 나왔던 이쪽 편에 있는 분들을 이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반대편에 이쪽 편에 사진에 안 나왔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 바깥에 못 들어와가지고 바깥에서 또 이렇게 여기 큰 액정 나는 거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바깥에만 사람이 400명입니다. 바깥에만 그날 이 세로하다 목사님 교회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방문만 하면 주일날 말씀 전하도록 강단을 다 안 해줘요. 저 벌써 얘기만 해도 세 번 그 사이에 세 번이나 제가 가서 말씀 전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왜 안 되죠?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000명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여러분 저 행사한 거는 여러분 알죠? 그때 그 행사장에 여기에 1,0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도 사진을 다 못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기 전에 1,000명의 CLF 예, 이 끝까지 진짜 이 사진을 다 못 담았어요. 이 사진을 여기 끝까지 이렇게까지 다 1,000명의 목회자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제 만델라 스타디움에 가봤습니다. 크죠? 대단하죠?
자, 이제 내가 여러분이 사진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게 지금 만델라 스타디움의 본 스타디움 여기 이게 있죠. 이것도 대단하죠? 대단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멀리서 보니까. 이게 천개가 다 보입니까? 여기 어마어마하죠? 세브라드 목사님인데. 요게요. 요기입니다. 요거. 이거 대단하네,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는 안 돼요. 이 봐요. 이게 대단하잖아, 이게요. 이 칸 하나가 이거 한 5m씩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요거라니까. 요거. 그래 보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 큰지는 사람들이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이게 대단해요. 이게 진짜 대단해. 그러고 보니까 대단하죠? 이거 대단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이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맞아요? 여기 대단한 거예요. 감격스러워요. 그라시아스 막 노래하는데 막 목사님 메시지하고. 그럼 이제 우리 동아일보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 세르와다 목사님이 이제 글씨 보입니까? 아, 예, 보이네. 내가 읽어볼게요. 작년에 박 목사님을 초청하고 초청카드를 만들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모시려고. 그러니 여러 미국 신학교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단이다. 막 왜 그런 강사를 모시냐 하고 이제 비난이 들어왔겠죠.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서 박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목사님께서 순수하게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제사함을 가르치시고 구원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성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방문하였고 많은 기간을 내가 직접 보았다. 실제의 목사님의 삶은 정말 겸손했으며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나는 형제 자매들의 집에서도 민박했으니까 생활해 보면서 그 형제 자매들의 삶도 보았다. 이런 기독교인이 잘못되었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되물었다. 맞죠? 이게 이단이라면 도대체 그러면 뭐가 뭘 성장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박옥수 목사님께 전혀 문제가 없으며 불만이 없으며 그래서 당신들이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박 목사님 오시면 직접 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은 무세베니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친구분인데 불만이 있으면 대통령에 가서 직접 따져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분을 여러 번 만났냐고요. 박 목사님께서 우간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만이 있거나 문제를 제시하면 저희들이 대응해 나서겠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성교회를 시작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단인데 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3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 교회 리더입니다. 목사님 자유롭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혹시 어떤 누구가 나쁜 말하는 사람들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관측 대응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오셔서 시작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계속 전해 주십시오. 우간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목사님을 위해 해주셔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세르와다 목사님이 그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이제 막 그 목사님 말씀 전하고 나면 막 깍깍거리는 그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 소감입니다. 스타디움 집회 이후 세르와다 비숍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세르와다 목사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모든 것이 정말 좋았다.
한국에서 스태프들이 와서 함께해 주어서 무대가 너무 좋았고 특히 프로젝터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들은 프로젝터를 안 했거든요. 그냥 방송만 했는데 우리가 가서 이제 프로젝터 해가지고 큰 중앙에서 양쪽 두 개 해가지고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했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듣도록 하고 우리가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그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막 목소리 막 꽉꽉 소리 지르지 우리는 메시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방송 장치를 얼마나 우리가 마음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특히 프로젝트와 스크린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합창단,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너무 좋아. 앞으로 사람들이 그라시아스 공연을 듣고자 스타디움에 많이 몰려온 것 같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깨끗했다.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 성령의 인도, 그리고 병에서 믿음으로 낫는 이 낫는 것은 애를 낳았다 할 때 낫자지. 여기서 낫는이라는 것은 시옷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낫는 간증까지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했다. 이제 누가 비방한 사람이 있으면 인터넷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답이 다 풀린다 할 거다. 이제 박우수 목사님을 6월 12월 1년에 두 번씩 모시고 싶다. 다음 주 박 목사님께 감사 편지를 드리고 싶다. 목사님께서 목회자 1000명 CLF 모임 이후 저희들은 자기 교회에서 초청해서 집회나 주일 예배에 말씀을 요청하고 연락처를 주신 분이 400명이 넘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떤 기부인은 박 목사님의 말씀과 회개와 믿음 책을 읽고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자기 지역에 교회를 세워달라, 자기 땅을 줄 테니 거기서 교회를 지어달라 요청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 멤버가 되겠다, 우리 교회 멤버가 되겠다 했다고 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 목사 우리가 가을의 대전도 집회에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그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자 요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게 들어있었는지 몰랍니다. 목사님이 아까 2001년도에 우리 크리스마스 칸다타 하자. 그 당시 때 임교선 단장님이 아 지금은 칸다타 할 때가 아닙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누가 봐도 뭐 칸다타 12명 가지고 뭐 칸다타 한단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목사님 그냥 그림을 내딛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한번 하자. 교회에서 뭐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하노? 우리 장관 청소년 세계 청소년 장관 포럼 하자. 뭐 교회에서 무슨 포럼을 하노?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우리 청소년 장관 포럼, 교육 포럼, 이제는 대학 총장 포럼, 기독교 지도자 포럼, 이제는 뭐 경찰청장 포럼, 또 뭐 교정청장 포럼. 맞죠? 지금 뭐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상 우리 성경처럼 역사하는 역사가 없고요.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일어나는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보다 더 뛰어납니다. 바울 대단한 하나님 종이지만 목사님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나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때는 배 타고 다녔지만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목사님 비행기 타고 지금 지구 몇 바퀴 돌았어요. 50바퀴, 60바퀴, 70바퀴 돌았어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에 바울이 가장 명확한 설교를 하는 게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깊이 하는데 그 설교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성경에서 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뭐 전합니까? 죄사함 전하고 어렵다함 전하더라고요. 아멘. 정말 성경적인 교회 맞아요. 그라시아스 안에 처음에 우리 몰랐어요. 마인드 교육하자. 마인드 교육이 뭐지? 수양에 복음반은 아는데 이래 시작한 마인드 교육, CLF, 그라시아스, 그 장관 포럼, 세계 기독교 지도자를 초청하자. 작년 봄에 올 봄에 3월 달에. 역시 이제 서울 대전도 집회할 때에 여러 나라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40명이 오셨어요. 그 중에 케냐에서 오신 존 오킨다 목사님하고 마크 카리우키 목사님 이 두 분이 케냐에서 오셨어요. 이분은 진짜 케냐의 교회에 두 분은 거의 케냐 교회에 아주 높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매 시간마다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이 깜짝 놀란 건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이거 뭐 하는 거냐?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자세하게 풀어준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목사님께 풀어줬거든. 이야, 이거 나도 가서, 이거, 댄스만 많이 해야 될 게 아니고, 댄스 좀 줄이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저녁에도 말씀 마치고 나면 또 그룹빌로 교제하고 있죠. 다른 데서는 이런 장경, 이런 광경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신 목사님들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좋다. 야, 이거 받아들여야 되겠다.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목사님 삶을 보시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목사님 그 삶 자체가 그냥 메시지였거든요. 그래,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래, 거기에 존 오킨단 목사님하고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마크 카리우키 목사님, 이 두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마크 카리우키 목사님이 제가 이제 대진도 집회 때 담당해서 모시고 개인 교제해 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풀어 드리고 우리 선교의 역사, 세계의 역사 그걸 쭉 하셨던데 그분이 대전도 집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다 듣고 자기는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목사님은 1년 스케줄이 정해 있으니까 못 가니까 저라도 좀 와달라 하더라고요. 아,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케냐의 나쿠르에서 자기 교단의 목회자 1,500명, 여기 있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1,5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4일 동안 목회자 캠프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말씀을 이틀 말씀 전해달라는 거죠. 이미 강사들이 다 정해있는데 강사가 15명의 강사 있었고 유럽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도 오고 남아공에서도 오고 뭐 콩고에서도 오고 우간다에서도 오고 여러 강사들을 초청해서 맨 앞에 이렇게 앉아놓고 저는 끼어 넣어준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강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카리오키 목사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2주 후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나한테 요청하기를 마인드 강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성경 말씀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인드 강연을 쭉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인드 강연을 하고 내가 내 자리가 이제 강사들이 이렇게 했으면 제가 제일 사이드에 제일 이제 가에 제가 강사 내가 제 자리에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내 옆에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아, 예, 남아공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남아공 어디요? 남아공도 보면은 수도가 요하네스버그가 있거든요. 뭐, 프레토리아라는 큰 도시도 있는데, 어디냐? 케이프타운이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케이프타운이요? 아, 예. 아, 목사님, 나 그, 한번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요. 아, 목사님, 내가 안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마크 카리우키 목사님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강사를 다 초청했나. 나도 우리 교회 모시고 싶은데 나무 교회 목사님을 함부로 내가 모시면은 막 무례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고 싶다 하니까 아, 목사님 오십시오. 정말 우리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나쿠르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나쿠르에 교회 저녁 네, 목사님 시간 다 마치고 밤에 오라 했어요. 그리고 한국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러면서 이야기 하자고 해서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 나한테 하네요. 목사님 오시려면 나흘간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금토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제가 제 아는 모든 친구들 그 목사들을 내가 한 30~40명 알고 있으니까 그 목사들 내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시대 해주시고 밤에는 목요일날은 청소년 캠프 그리고 또 저녁에는 집회 해주시고 그렇게 나흘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2019년도에 이제 초봄에 남아공에 있는 조경현 목사님한테 내가 이야기했어요. 조 목사님 우리 케이프타운에 거기에 우리가 집회 한번 합시다. 연고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그 집을 기점 삼아서 가겠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갑시다. 예? 인구가 400만 명이 돼요. 예? 그러면 뭐 에스와티니는 130만 명, 레소토는 200만 명, 보츠와나도 뭐 한 200만 명, 나미비아 200만 명, 아프리카 그런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1000만 명, 2000만 명 되는 데도 있지만 그 400만 명 같으면 적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도시가. 그죠?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고 우리 거기 합시다. 조 목사님. 예. 그리고 말았거든. 그리고 예 했는데 우리 없어도 한번 가봅시다 했는데 막상 그랬는데
딱 봄에 그 이제 대전도 집회 마치고 가시는 그 목사님 교회 집회하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조셉 목사님이 아 그러면 목사님이 오십시오. 우리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포스터 준비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집회 준비했어요. 그래가 그 교회에 한 3,400명 되는 성도들이 교회인데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내가 안 그래도 어디 가서 여러분 3,400명 모아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해봐요. 쉽지 않잖아요. 장소 그렇죠. 뭐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됩니까? 근데 진짜 다 하고 그리고 뭐 목사님이 마음을 여니까 뭐 그 교회에 계시는 형제자매들도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나만 말씀 전하니까 제대로 말씀 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안수 보험까지 전해가지고 구원 다 받은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걸음을 내딛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있죠. 오늘 여기에 빌립이 일어나 갔어보니 했죠. 그런 것처럼 일어나 케이프타운에 갔어보니. 근데 케이프타운은요, 거기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진짜 세계의 7대 관광지 안에 포함되는 그런 관광지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맨 땅끝이라서 희망봉이라고 있고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같이 합류해서 만나는 그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테이블 마운틴이라 해가지고 하여튼 뭐 네, 다음에 한번 가십시오. 거기에 이제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조경은 목사님이 우리 단기들을 데리고 먼저 일주일 먼저 무전전도 여행을 했어요. 무전전도 여행이란 거 알아요? 이제 그 먹는 거 자는 거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그죠? 그런데 첫날 재워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차에서 잤대요. 단기들이 밤을 또 밤에도 죽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어떤 장로님, 일반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한 분이 아, 그 뭐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차 안에서 어젯밤에 잠을 잤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남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다 모셨어요. 그리고 60대 초반에 있는 어떤 60대 초반의 할머니 가만 그러니까 그것도 할머니네. 젊은 할머니가 여자애들은 자기 집으로 다 와서 일주일 동안 지내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집회하는 교회가 뉴 호프 철치인데 뉴 호프 철치에 와서 말씀을 같이 들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뉴욕에서 CLF를 할 때 말라위에서 오신 어떤 키가 자그마한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아프리카 담당이니까 제가 인사했단 말이에요. 그건 말라위에서 왔다 했는데 그 가보니까 말라위에서 온 게 아니고 케이프타운의 말라위 사람들만 목회라는 목사님이었었어요. 그 있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못 가고 우리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거기 가서 주일날 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을 다 받았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 케냐의 선교학교에 있었던 콩고 민주라는 그 나라에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에 형제 하나가 케냐의 선교학교를 들어갔다가 비자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케냐에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콩고를 안 가고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 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아내 그리고 그 형제의 처남 부부 그 형제의 또 처남 처제 해가지고 어른들만 6명이 케이프타운에서 그들이 살고 직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 목사님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에 한번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나흘 중에 곧 짬을 내가지고 그 집에 갔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성교학교의 케냐 성교학교의 형제라는 그 형제의 처남인데 이름이 락 바위랍니다. ROCK. 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남이 있었어요. 근데 처남이 그날 저녁에 나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한 30분만 말씀 전하고 말아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뭐 마르틴 루터 구원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각본에도 없는 이야기가 막 나와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말씀 전했는데 그 가족들이 나는 몰랐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락이라는 그 처남이라는 그 형제는 그 이제 그 이벤트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자기가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뭐 홍보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더라. 락, 너 네 일 하지 말고 내 일 해라 하더라. 하나님이 내 일 해라. 예?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밤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밤에 복음을 전했는데 일요일 날 뉴호프처치 교회에 그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따로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락이라는 형제는 목사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일 해라 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한국 와라. 그리고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아라. 복음 일을 해라.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비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형제가 내가 두 달 후에 다시 케이프타운을 방문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흘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두 달이 지나면 이분들이 또 복음이 또 흐트러질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죠? 내가 또 가는 일이 있었어요. 마침 레소토에 캠프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남아공까지 갔으면 그까지는 가는 건 쉬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두 달 후에 다시 한 번 더 갔어요. 다시 한 번 더 가서 교회에 말씀을 전했어요. 형제님들 다시 복음으로. 그 부부가 막 너무 목사님 부부가 좋아하고 한국도 오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변호사인데 내가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는 자기가 변호사 그만두고 자기는 한국 가서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훈련받고 싶다 한국 나오고 싶다고 그래 와라. 그 조세 목사님 부부도 그래 한국 오고 싶다 그래 와라. 그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때 처음에 갔을 때 CLF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온다는 이야기 듣고 조셉 목사님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네 목사님은 네 교회만 모실 수 있나? 우리 교회도 한번 보내주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막 또 저도 이제 그 교회가 갑자기 이제 그 교회 가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그 교회 있는 가족들하고 또 임원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족이 됐어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일어나 가서 보니 케이프타운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또 그것도 또 사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설명한 것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 확 딱 끄고. 예. 자, 이분이 뭐예요? 마크 카리우키 목사님 맞죠? 기독교 총회 회장. 예. 케냐 구속의 교회 총재입니다.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번 원래 봄 집회에 참석하셔서 이제 축사 목사님 이제 축사도 하고 목사님 책 그 출판 기념회 할 때 나오셔서 축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 세계 기독교 지도자 심포지엄 할 때 이제 여러 40명의 중에서도 대표로 오셨던 목사님이죠. 이제 이분입니다. 예, 이전문가리오키 목사. 여기 러시아에서 오셨고 미국에서 오셨고 피지에서 오셨고 그래서 여기에 이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박 목사님을 모시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안 되니까 못 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부득이 이제 가게 돼서 원래 목사님 모셨는데 목사님 시간이 안 돼가지고 갔거든요. 자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 집회하는 집회자입니다. 많죠? 여 더 많습니다. 이 보십시오. 여 사진은 여 사진 안 나와가 이것까지 다 넣었다. 요 사진 이렇게 잘린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 보여요. 예 맞죠? 또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 되네요. 요쪽에도 요 통로가 요 통로가 여기 요래 잘려 여기도 엄청 있어요. 많죠? 다 이 교단의 목회자입니다.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는 강사들이 다 있습니다. 앞에는 강사들이 지금 다 강사들이 쫙 있습니다. 예. 그럼 강사들이 어떤 강사는 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저 보이지도 않은 거 갑자기 뭐 순서도 없이 끼어 넣어가지고 제일 좋은 시간이 왜 집어넣어가지고 이러면서 그런 뭐 강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여튼 놀랍게 봄에 대전도 집회에 참석한 것 때문에 성도가 아니고 교단의 1,500명의 목회자 앞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리는 거라.
놀라워요, 놀라요. 여러분들 봐도 놀랍죠? 이 목사, 예. 우리 가을에 개혁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들을 우리 초청하자 하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들어있더라니까요. 그럼 내딛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 요 분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는 보입니다. 요 분. 그 목사님이 다 말씀 듣고 있다가 내가 내려오니까 이 목사님입니다. 다.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케이프타운에 왔는데 한번 와달라. 그래서 이제 저녁에 나쿠르 교회로 와라. 나쿠르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나쿠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좀 케이프타운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케냐 목사님들입니다. 예. 케냐 여기에 나쿠르 여기가 이제 나쿠르의 예, 목사님이 조셉 목사님 우리 김요한 목사님 심주한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케이프타운 지도입니다. 케이프타운. 이게 케이프타운입니다. 이게 이제 그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유명, 여 위에 산에 올라가면 여 산에 가요. 수십만 평이 됩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 이게 펼쳐져 있는 게. 수만 평이 됩니다. 그 안에. 이게 이제 케이프타운의 이제 시내인데요. 그 다음에 희망봉. 마지막 그 마지막 그 외 땅, 아프리카 마지막 땅이잖아요. 예. 여기 희망봉이 여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도양, 이게 대서양, 이게 여기서 만나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항에 조셉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조셉 목사님 부부. 이게 포스터, 그건 집회 포스터를 무슨 영화 포스터처럼 만들었더라고.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집회 포스터를 난 무슨 영화 포스터인 줄 알았는데, 하는 이 목사님,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회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집회합니다. 와, 우리하고 좀 안 맞습니다. 이때는. 와, 어쨌든. 그래, 같이 흔들어줘야 됩니다. 말이야. 그리고 나는 뭐 천지 뭐 공연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데리고 갔거든. 예, 그라시아스 합창단. 영상으로. 불 끄고 보면 뭐 다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라시아스 음악을 듣거든요.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그라시아스 막 노래, 시간마다 그라시아스 노래를 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라시아스를 사모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여기 목사님, 조세 목사님 사모님, 그게 부목사들, 그리고 앞에는 친구 목사들 앞에 쭉 앉아있는 분들, 친구 목사님들이. 예. 이 예배당이었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또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이쪽에도 사람이 있고 합창단 이쪽에도 많아요. 사진 다 못 담은 맞죠? 이렇게 보니까 많죠? 예, 그 합창단은 여기 있답니다. 그 악기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여기서 여러분 나흘 동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기는 CLF 낮에는 CLF 하고 오신 목사님들입니다. 이 목사님이 왜야 조세님 왜 니만 모시나 우리 교회도 한번 보내주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그 교회도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제가 갔습니다. 이게 다 목사님들이시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아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아까 누구냐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성교학교에 나와서 못 들어가서 거기 가정에 가서 내가 처남 락이라는 그 형제 있죠. 두 번째 갔을 때 락이라는 형제가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저를 위하여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 아까 저 가정 락이 네 일 하지 말고 내 일 해라 하는 그 형제 있죠. 그 형제가 그때부터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집회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두 달 동안 그 사람이 만든 포스터였어요. 이제 요거는 리오몬 두 번째 갔을 때입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리오몬 다니아 갈 때는 막 태극기 걸어놓고 완전 막 그 예배당을 무슨 하든 그랬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갔을 때입니다. 두 번째 갔을 때 무슨
세계에 무슨 자기들이 뭐 한다고 온 나라 국기를 다 이렇게 걸어놔. 한국 국기는 저 제일 앞에다가 대표를 걸어놨어요. 두 번째 갔을 때 다시 복음을 더 확신시켜줬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까 왜 너희들만 모시냐, 우리도 좀 모시자 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 예, 그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 그 목사님들, 그 가족들, 그리고 이제 그 임원들, 그 가족들 중에서 이제 임원들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그 락이라는 그 형제, 가족들, 이 형제, 이 부부입니다. 요 형제, 빨간 옷 입은 이 형제가, 요 형제는 케냐의 성교학교, 이 부부는 케냐의 성교학교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있다가 못 들어가서 일로 왔는데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처남들, 요 부부입니다. 이 형제가, 야, 너 나의 일 해라. 하나님 일 해라. 그랬던 형제거든요. 그 가족들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갔을 때가 두 번째 갔을 때입니다. 두 번째 갔을 때가 이제 이, 아, 아까 그, 뭐, 그랬네. 그 포스터는 그 교회 두 번째 갔을 때 포스터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락이라는 형제가 만드는 그 포스터였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나를. 이게 보니까 9월 그 저 28일, 7/20입니까? 이때 제가 갔을 때 이 형제가 자기가 장소 구해가지고 포스터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형제죠. 이 장소를 구해가지고 자기가 내 집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준비를 해서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형제가 자기가 이 집회를 구해가지고 포스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한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집회를 준비를 했더라니까요. 이 형제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케냐, 아니, CLF에서 왔던 키 작은 말라위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케이프 타운의 말라위의 사람들로 하는 목회인데 이분이 나흘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제가 못 가고 우리 홍인기 목사님이 가서 이 사람들한테 말씀,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위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왔고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자기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홍인기 목사 하루 종일 복음 전해가지고 이 가족들도 다 복음 연결이 됐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왜 자냐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했던 장로님 부부입니다. 우리 아까 단기 선교사는 이분도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제 숙소까지 찾아와서 이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랬고 이 할머니는 여학생들 이제 왜 너 우리 집에 와서 자라 했는데 이 할머니 그리고 아들 며느리 또 나흘 동안 와서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부룬디에서 성교학생이 도망을 갔더라고 보니까 어디 왔느냐 케이프타운에 와 있다고 근데 우연히 또 만났어 일로 와 해가지고 그래 또 연결이 되고 아멘 예 끝이니 자 일어나 가서 보니 하니까 많죠 예 일어나 여러분도 일어나 가서 보니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